한번 보면 잘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. 바로 큰 눈의 아이를 그린 빅 아이즈인데요.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 열리는 미국의 화가 마가렛 킨의 회고전을 지성과 감성에서 소개해드립니다. 큰 눈이 인상적인 아이의 묘한 표정. 모딜리아니를 연상케 하는 긴 얼굴의 여인상. 모두 팀버튼 감독의 영화 빅 아이즈로 국내에 잘 알려진 마가렛 킨의 작품들입니다. 본 전시는 130점의 원작 유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제일 성배를 비롯해서 작가가 법정에서 남편과 진실 공방 끝에 자신이 예술가로 인정받았던 증거물 224호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. 전시가 작가의 삶의 변화에 따라 구성되어 작가의 감정 변화에 따라 얼마나 화풍이 크게 변하는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은 빅 아이즈가 마가렛 킨의 남편인 월터의 작품으로 알고 있었는데요. 용기를 낸 그녀가 1970년 라디오를 통해서 원작자임을 밝힌 후 1986년 재판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림으로써 빅 아이즈의 진짜 작가임을 인정받게 됩니다. 딱 이 재판을 기준으로 밝아지거든요. 제가 볼 때 이걸 제일 잘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저 뒤에요. 뒤에 아이들로 쭉 들어가 볼게요. 지금부터는 꽃, 숲속, 자연, 동물들과 등장하기 시작해요.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. 여기는 그냥 전시장이 아니라 마가렛 킨의 거대한 인생 일기장과 같은 곳이에요. 90세가 된 마가렛 킨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여전히 큰 눈의 아이들이 등장하지만 그녀의 삶이 바뀌면서 그림 속 아이들도 밝은 색채와 행복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. 저는 뭐 미술의 조예가 깊지도 않고 막 예술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어려운데 해설사분을 통해서 작가의 인생도 볼 수, 들을 수 있고 같이 그것과 연관 지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실제 작품을 보다 보니 이제 붓터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큰 눈에서 주는 어떤 심오함이 이제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화가 마가렛 킨. 빅 아이즈, 마가렛 킨 회고전은 다음 달 27일까지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